나레이션 세 번인가 따라간 남자입니다. 아 이거 그만 할 때만 되면은 약간 좀 진행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밤이 돼서 그런가 사람이 약간 좀 사리 분별을 못하게 돼가지고 자꾸만 이제 나레이션을 키다가 껐다가 키다가 껐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꺼진 상태로 자꾸 혼자 떠들게 되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호주는 이게 아닌데 네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도움을 받아서 호주에서 촬영된 영상을 이제 그 애니멀파크 소개 영상 있잖아요. 이걸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고유종 생물들이 워낙 다양한 국가다 보니까 자국 내 생물의 보호가 상당히 엄격한 국가예요. 그래서 덕분에 호주 생물들은 다른 국가에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호주에서 정말 흔한 길가에서 보이는 도마뱀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한국이나 이런 뭐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수백만 원 정도에 분양될 정도로다가 이 자국 내 생물의 반출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가인데 이번에는 운 좋게 호주의 생물들을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기 애니멀파크를 보니까 벌써부터 캥거루가 반겨주네요. 얘네는 호주 내에서도 천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어지간한 생물이랑 싸워도 이길만 하니까 경계심이 생각보다 엄청 강하진 않다고 하네요. 일단은 캥거루는 뭐 넘어가고 다음으로 에뮤가 보입니다. 호주에 서식하는 가장 잘 알려진 조류 중 하나인데 대표적으로다가 첫 번째가 호주 비둘기 바로 코카투 있잖아요. 분호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요. 걔네가 있고 두 번째로 다 에뮤입니다. 호주 조류들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좀 전투력이 강한 편이에요. 이 워낙에 강한 종류다 보니까 사람이 쉽게 다가섰다가는 뭐 발에 한번 치일 수도 있고요. 잘못 치면 이 살이 다 찢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먹성과 기동성 또한 뛰어나가지고 한때는 호주의 농작물들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쓸고 다녔을 정도로다가 이 에뮤 때가 호주를 지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에뮤 전쟁이라고 있어요. 뭐 에뮤 때하고 이제 그 농부들과의 이런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가 나중에 군부대까지 투입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한 번쯤 검색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뭐 좀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왈라비가 있네요. 호주하고 왈라비의 동정 포인트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얘하고 한번 싸워봤을 때 비벼볼 만하다 싶은 건 왈라비고 아 얘는 안 되겠다 좀 그 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K2 같은 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바로 그게 캥거루입니다. 왈라비는 캥거루보다는 덩치 자체가 작아요. 그리고 짧은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당나귀 같은 얼굴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여운 외형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요. 다만 그래도 방심하기 힘든 게 얘네 2단 점프합니다. 강력이 상당해요. 이 뒷발에 맞으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몸이 날아갑니다. 안녕. 그리고 얘네가 캥거루입니다. 이 눈빛부터가 달라요. 만화에서 실눈 캐릭터들이 싸움 잘하는 거랑 얘도 비슷해요. 얘도 눈이 살짝 처지거나 아니면 이제 살짝 감고 있잖아요. 아마 얘가 원조일 거예요. 다만 파크 내에 있는 애들은 사람들이랑 자주 접촉을 해서 그런가 성격이 대체로 다 순해 보이네요. 계속 보다 보니까 누가 왈라비고 새끼 캥거루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아, 이 공원의 느낌이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더니만 그 일본의 사슴공원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직접 가서 먹이를 주면서 한번 놀아보고 싶긴 하네요. 오, 좀 귀한 애인데 원벳도 있네요. 이 사각동으로 유명한 생물인데 그리고 다른 귀한 종인데 집은 어디서 쓰레기통을 갖다다가 이제 주워왔네요. 여긴 또 코알라가 있습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또 다른 동물이죠. 얘네는 이제 외형 자체가 곰을 닮았기 때문에 네이티브 베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먹이로다가는 유칼리 나무를 주 먹이로 삼는 게 특징이에요. 이름의 어원으로다가는 원주민 언어로다가 고알라? 뭐 그런 식으로 불러요. 그 뜻이 물을 안 먹는 놈이라는 뜻인데 이름만큼이나 물을 거의 안 먹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이 유칼리 나무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대다수입니다. 다만 나무의 독성 때문에 평생을 복통에 시달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맞다면 대체 왜 저렇게 지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잠으로 보낸 종이라서 사실상 만나보면은 대부분 자는 모습밖에 못 본다고 해요. 그래도 운 좋게 여기서는 한 마리가 좀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워낙에 느리고 활동성이 많지 않은 종류라 이 호주에는 이제 건조한 기후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후 특성상 산불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때마다 크게 피해를 보는 종류입니다.
아, 그 코알라 영상을 보다 보면은 나무를 타는 모습 계속 보일 텐데요. 신기하게도 얘는 영장류는 아닌데 손에는 지문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 마찰력으로다가 나무를 잘 탄다고 하네요. 아, 여기 워낙 여유 있게 사는 종이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편안해집니다. 아, 근데 그 코알라를 야생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면은 절대로 만져선 안 돼요. 일단은 호주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팬더 같은 느낌? 나름대로의 얘네도 전투력이 있어가지고요. 이 동물원에서 보는 애들과는 다르게 야생 코알라의 경우에는 사람을 할퀴거나 물어뜯어서 크게 다치는 경우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생이 그렇게 좋은 종류는 또 아니라고 해요. 새끼의 경우에는 유칼리 나무의 독성 때문에 그 나뭇잎을 함부로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유식으로다가 엄마의 응가를 막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막 묻히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청결한 생물은 아니라고 해요. 아, 그리고 새끼 코알라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를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보내기 때문에 어미들도 이제 새끼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찾기가 힘들고요. 잘못 만졌다가는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건들지 말라고 하네요. 아, 근데 공원의 조성 자체가 되게 좀 땅덩어리가 큰 나라서 그런가 뭔가 널찍널찍한 게 되게 가보고 싶어요. 시간 보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태즈메이니아 데빌도 있네요. 얘네들은 우는 소리가 되게 독특해요. 우는 소리 때문에 악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다만 최근 전염병 때문에 이 태즈메이니아 데빌이 상당수가 절멸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그 일부 섬에서만 애들을 좀 증식을 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근데 의외로 여기서도 있네요. 뭐 그렇게 막 심각하진 않나 봐요. 이 호전적인 성격과 뛰어난 먹성으로다가 워낙 유명한데, 호주판 벌꿀 오소리 같은 그런 존재예요. 호주 비둘기 코카투도 보이네요. 이 동네에서는 되게 흔하대요. 그리고 오리너구리. 그러니까 그 알을 낳는 포유류였죠. 이 단공목 오리너구리과의 포유류라고 하는데, 이 가장 원시적인 포유류라고 이제 워낙 유명하잖아요. 얘네들이 난생이에요. 알을 낳아요. 그리고 수컷의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발 뒤꿈치에 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잘못 만지면 정말 아플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특징 자체가 일반적인 포유류에서 보기가 좀 힘든 그런 생물이에요. 또종 자체가 워낙에 희귀하고 호주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 얘를 사육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호주 자국 내에 이제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시는 되긴 하나 보네요. 얘네가 또 애교가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보고 싶은 종류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게 귀엽다고 하네요. 집 나간 시바견도 한 마리 보입니다. 얘네가 딩고라는 들깨 종류인데 캥거루 같은 애들이 야생에서 죽을 경우 이 친구들이 청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파충류입니다. 호주답게 대형종이 많네요. 대놓고잖아. 아, 레이스 모니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꿈의 파충류죠. 국내에서도 이제 일부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 정말 보기 힘든 종입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정말 흔하다는 호주 워터 드래곤으로다가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그냥 뭐 답답한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나마 해외 뭐 여행이 좀 어렵잖아요. 뭐 영상으로다가 어느 정도 소개를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풀렸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바. 매장에 중개코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파충류들이 수입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말라 있어요. 보면 뼈가 앙상하잖아요. 얘네가 특히 그러더라고요. 얘네 탈피를 못했구나. 이럴 때는 이제 먹이를 되게 잘 줘야 되는데 거의 먹이가 남아돌 정도로다가 지금 귀뚜라미 계속 뿌려준 결과 애들이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망도 안 가요. 파충류들은 회복력이 좋아가지고 밥만 잘 주면 이렇게 순식간에 쪄오릅니다. 그종 자체가 좀 얌전해가지고 도망갈 의지를 잘안 보이죠? 이야, 맞네. 야, 이거 어떻게 내려놓지? 이 사막에 사는 게 꿀어가지고 샌들을 깔아주고 키우는데 또 문제가 너무 건조하게 키우면 애들이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물그릇에 물은 필수입니다. 물이 없으면 탈진해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번엔 좀 사이즈가 작은 둥개코들이 들어왔는데 아, 그래도 금방 성장을 하고 밥 먹이면서 키우는 재미도 재밌거든요. 특히나 먹이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거주에 둥개코들이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러 오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은 사막인데 이쪽은 물이네. 워터스킨크 병바 꼬리봐.